세 번째 보면요. 거래 단위 그려놓고요. 거래 단위 그려놓고 한번 봅니다. 여기 표준 거래 단위라는 게 있죠? 잘 보도록 합니다. 표준 거래 단위라는 게 있는데, 표준 거래 단위가 얼마서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3km서부터 시작되죠? 3km.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5, 10, 15, 20. 이거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기본으로 한다. 계속 봅니다. 5km, 10km, 15km, 20km, 5단위로 한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작은 3km서부터 있다. 요게 바로 표준 거래 단위면서 이거를 거래 단위의 기별로 한다. 그리고 다만 하면서 예외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어땠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 뭐 예외가 둘수 있다 정도로 봅니다. 둘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군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유통 여건 등에 따라서 예외를 둘수 있다. 그렇지만 표준 거래 단위는 3km, 5km, 10km, 15km, 20km 다섯 가지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 밑에 238페이지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 표준 거래 단위가 수산물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나열된 거를 전부 외우실 겁니까? 못 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 중에서 한세 가지만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게 고등어가 있고 또 오징어가 있고요. 뭐 이게 아주 보편적인 수산물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굴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생굴까지 보면요. 그리고 그러면서 봅니다. 고등어에 뭐가 있었죠? 5kg, 8kg, 그리고 그 다음에 10kg, 15kg, 10kg, 15kg, 그리고 16kg, 20kg. 요게 요 단위다. 근데 이 중에서 표준 거래 단위는 어디였습니까? 5, 10, 15, 20이다. 그리고 표준 거래 단위 아닌 게두 가지를 해놨잖아요. 8하고 16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고요. 또 오징어가 어땠죠? 오징어도 한번 봅니다. 표준 거래 단위로 하면은 5kg, 10kg, 그리고 15kg, 20kg. 전부 5, 10, 15, 20 들어갔었죠? 그리고 여기 8kg가 중간에 하나 끼어 들어간 다는 거 아닙니까? 8kg가 중간에 하나 끼어들었죠? 또 그리고 생굴을 봅니다. 생굴은 그 여기 무게가 많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뭐 가격도 무게에 비해서는 가격도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굴은 어땠습니까? 여기는 어떤 표준 거래 단위 중에서 3kg하고 10kg만 있다. 그리고 아주 특이했던 거는 0.2kg라는 요런 단위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kg 단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1kg 단위도 있다.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만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뭔지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장치수 하는 얘기가 있죠? 포장치수가 있는데, 그 포장치수도 한번 봅니다. 네 번째, 포장치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포장치수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어땠죠? 1번에 뭐라고 했죠? 어떤 포장치수와 관련돼서는요, 한번, 요세 분에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요건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발포 폴리스티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발포 폴리에스, 여기 폴리스티렌이라고 얘기했죠? PS, 폴리스티렌인데, 요 폴리스티렌은 뭐냐면요, 우리가 스티로폼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발포라는 건 뭐였죠? 발포라는 거는요, 발포라는 거는 어떤 물을 어떤 흡수 안 하고 멀리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물에 닿아도 물을 흡수는 잘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PS 상자 포장 규격. 상자 포장 규격이다. 포장 규격으로 하는데 이거는 한국 산업 규격에 서정한 요 규격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코리안 스탠다드에서 정한 발포 스티로폼 상자 포장 규격을 그 나와 있는 치수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도 어떤 그 한국 산업 규격에서 정한 수송 포장 계열 치수라고 했잖아요. 수송 포장 계열 치수.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팔레트라고 얘기를 했죠. 팔레트. 팔레트라는 거는 뭐가 팔레트냐면요.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밑에 깔고 움직이는 거, 그걸 팔레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요. 화물 운반대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화물 운반대를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거는 KS 규격에 나와 있는 그 수치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적재 효율 뭐 90%, 뭐90% 이상일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뭐, 그리고 이상일 것을 우선을 적용하고, 또, 높이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했죠? 어떤 포장 가능한 적정 높이를 한다. 포장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발포 PS. 이거는 스티로폼을 얘기하거든요. 발포는 어떤 물을 멀리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티로폼 상자 포장 규격은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 표준 규격에 따라서 한다. 그리고 요 상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밑에 깔고 끌고 다니는 게 뭐였죠? 들기 편하게 밑에 깔아놓는 거요? 그게 바로 팔레트인가 아닙니까? 이것도 한국 산업 규격에 의한 그런 수치인데 그 어떤 적재 효율의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높이는 포장 가능한 어떤 적정 높이로 한다. 조금 복잡은 하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뭐 언더라인 치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볼게요. 그 240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그 구체적인 일본의 포장 규격 그려놓고 뭐 거래 단위 그리고 길이, 너비, 높이, 뭐 또 KS 규격, 뭐 상자 수 이렇게 나오는데 설마니 이것까지야 시험 내겠어요? 또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데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포장 규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시에서 별표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요. 241페이지 보시면요. 포장 치수의 허용 범위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봅니다. 뭐 이 내용들, 뭐 제가 쓰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은요. 뭐 나름대로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쓰면서 나가니까 여러분도 언더라인하고 이런 부분은 좀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5번 포장 치수 허용 범위와 관련된 얘기 봅니다. 5번 포장 치수 허용 범위와 관련되는 얘기다 그래놓고요. 범위인데요. 그래놓고 그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정도를 봅니다. 양가로 1번에 뭐라고 했죠? 골판지 상자하고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골판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골판지 상자하고 그리고 발포 PS 이거는 뭐 다시 얘기하면요. 이거는 스티로폼을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스티로폼을 얘기를 드리거든요. 뭐 요거와 관련해서는 어땠죠? 포장 치수 중에서 어떤 여기 길이 너비의 허용 범위가 어떤 길이와 너비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어땠냐면요. 일부 오차를 인정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길이 너비 허용 범위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골판지 상자하고 또 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 이걸 PS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스티로폼을 얘기하거든요. 뭐 그거의 길이, 너비,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 밑에까지 가면 아무래도 좀 혼선이 올 수가 있으니까 양가로 1번 정도. 우리가 통상 많이 쓰는 게 뭐죠? 골판지 상자하고 또 습기를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PS 상자를 쓰다가 보니까 그 양가로 1번에 있는 내용 정도 한 요 정도까지 여러분 정리하는 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별표 3을 한번 볼게요. 별표 3번을 한번 보시면요. 요걸 한번 가볍게 한번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골판지 종류에 넣고 거기 뭐 양면 골판지가 있고 양면 1종 있고 2종 있고 2중 양면 골판지가 있고 또 거기도 1종 2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골판지가 있는데 골판지 두 개 되는 거를 2중 양면 골판지로 보세요. 또 1종과 2종을 구분할 때 아무래도 2종이 1종보다 조금 어떤 두께가 더 두꺼운 거다라고 그 정도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로수에 따라서 가장 어떤 어떻게 조금 여기 강도가 떨어지고 두께가 약한 게 양편 골판지 1종이고 15kg 이상은 이 중에서 가장 어떤 두께도 두껍고 좀 강도가 큰 2중 양면 골판지 2종이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그리고 좀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거기 PS대 그려놓고 폴리스티렌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죠? 스티로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연소성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폴리스티렌, 여기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어떤 습기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조금 화재 발생했을 때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죠? 3초 이내에 꺼져서 찍기가 없고 연소 한계선을 초과해서 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드렸죠? 찍기는 찌꺼기에 준말을 찍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 한번 요 두 가지 정도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